네, 안녕하세요. 저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어제 상해에서 들어왔고요. 상해에서 이곳 분당 네이버까지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업을 준비할 때 네이버를 너무 들어오고 싶었는데 열심히 그 레주메를 썼고 근데 장렬하게 떨어졌던 그러니까 면접의 기회조차 사실 받을 수 없었던 예전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사실 여기 강연을 하러 온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그 오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사실 저는 소비재를 계속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비재를 제조하는 회사를 거쳐서 그리고 소비자를 연구하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다가 나아가서 지금은 투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세 가지의 연관 관계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제가 일을 줄곧 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소비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가 만들고 있는, 혹은 내가 맞대면하고 있는 이 소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제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LG생건에서는 제가 해외 사업을 주로 이제 쭉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화장품 브랜드, 우리의 생활용품 브랜드 제품이 중화권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소비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증을 풀어야 됐었는데 사실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이 소비자를 출장을 다니면서 소비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뭐 후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티몰로 와서 티몰에서는 이 중국 소비자 특히 모든 온라인 데이터가 소비자에 대한 모든 DNA가 있는 빅데이터가 있는 티몰로 와서 제 나름대로는 소비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 손으로 뭔가 진짜의 저의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꿈을 이뤄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을 바로 하기에는 저도 겁이 좀 났던 것 같고요. 마침 이 기회에 간접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저를 소개할 때 저를 한 단어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다시 얘기해서 줄곧 소비자만 팠던 소비자 덕후라고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라는 명확한 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연아의 사진처럼 사실 별로 많은 생각 없이 별로 많은 고민 없이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가 제 커리어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비자를 얘기를 할 때 뭐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모든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뭐 모두가 다 아는 필립 코틀러가 이러한 정의를 사실 내렸는데 이 정의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도 바로 고객, 즉 소비자입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소비재를 잘 만들고 파는 회사인데 해외에 나가면 제가 맞닥뜨려 있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회사 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선배들을 찾아보기가 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 이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잘 아는 선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재를 나가서 근무하는 선배님들도 사실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한 이 그 이해도는 사실은 제가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장을 다닐 때 사실 빨리 주제를 나가서 현장에서 뭔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주제를 나가려고 보니까 제 위에 너무 많은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기 한 3년에서 5년은 더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장기 출장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가 이 소비자를 팔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봤거든요. 이게 힘들 거라는 판단에 회사를 퇴직을 결심을 합니다. 네, 그 뭐 아무 생각 없이 퇴직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출장을 다닐 때 이런 데이터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알리바바에 가면,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실무자들은 모니터를 여러, 뭐 제가 보는 프로그램만 한 6~7개 정도가 되고요. 그게 모든 프로그램이 소비자에 관련된 겁니다. 이 보통 소비자의 데이터는 이 뭐 유통사에 가면은 예를 들어 판매 기록이나 뭐 경쟁사 자료 이런 것들이 엑셀로 그냥 나오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게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약간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러한 소비자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친하게 그러니까 뭐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교감이 생기고 상대방한테 제가 업무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아주 반복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 알고 지내던 상대편에 있는 팀홀에 있는 헤드에게 제가 만약에 헤드라면 그쪽에 지금 그 헤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찾아갔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서 사실 그 친구한테 사실 브랜드가 필요한 건 사실 이런 건데, 지금 팀홀이 직면한 문제는 이런 거고, 경쟁사가 이러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든 아니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얘는 그래도 생각을 좀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면접의 기회를 잡게 됐고,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3번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화상으로는 또 제가 뭔가 가진 거를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비로 2번을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화상으로 해도 된다. 그래도 저는 2번을 항주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로 입사를 하게 되죠. 네, 그 알리바바 본사에 가면은 뭐 많이 가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캠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저는 사실 데이터가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는 데이터, 얘네들이 가진 데이터 안에 뭐가 있지 어떤 소비자의 자료가 있을까, 이것들을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싶었던,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저는 이제 알리바바 있을 때 이게 저희 광군절이라 그러죠. 광군절 때 저게 아마 한 12시 땡 하자마자 저희 그냥 한 3개월은 정말 집도 안 가고 거의 막 고생하면서 밤새가면서 일을 했던 그 순간에 이제 12시가 되면은 막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3개월 동안의 노력에 대한 어떤 그 파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팀홀에서는 3번의 광군절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실패를 했던 것도 많은데, 이게 큰 회사가 좋은 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정말 이게 큰 조직 안에 대부분 다 조그만 유닛들이 다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그런 조직들이고요. 이 조직들이 굉장히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 이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저도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했지만 대부분 다 사실 도태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 2개 정도는 시장에 나와서, 이게 그때 미디어 커머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그때 PM을 맡았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은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쓰고 있는 마케팅 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온라인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커머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의문점이 생겼어요. 분명히 소비자 데이터는 이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알겠는데 사실 오프라인은 여전히 더 큰 시장이죠. 한 중국 그 소비 시장에서 75%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오프라인의 체험과 서비스를 절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내가 느끼고 보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알리바바에서 심유통이라고 만든 그 허마가 이제 사실 런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매장에 딱 들어가보고 나서 아 마윈이 이게 신유통이 유통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에는 그러니까 앞에 미래 세대에는 유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분화하지 않는다. 오직 신유통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봤던 그 매장에서 사실 봤던 영상입니다. Each store serves a radius of about 3 kilometers, about a mile and a half. And they can serve thousands of orders a day. 그 매장이 있고요. 이 매장이 있지만 다른 매장과 다른 거는 어플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면은 실제 매장 직원들이 달려다니면서 제품을 주워 담고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30분 안에 배송을 해 주는 이 시스템을 깔아 놨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이거 간단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분 안에 사실 이 신선식품을 배송을 한다는 게 전 세계에도 어디에서 이게 사실 할 수가 구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은 체험이라고 했는데 다음 I want you when you want me to. 이 괴상한 물건이 뭔가 하니 그 오프라인 그 허마 매장 가면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뭔가 해산물을 직접 그 도매 가격으로 사서 식당에 앉으면은 오픈 키친에서 제품 그 요리를 바로 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이러한 이제 그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저희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들이 로봇들이 자기 이제 사실 앉아 있는 곳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이게 사실 그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재미이고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트래픽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마는 실제로 경쟁사 그 대형마트보다 매출이 10배가 나오고 실제는 어플에서 매출이 70% 거의 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산다는 거죠. 이게 그 이커머스가 가진 어플이 가진 장점과 오프라인이 가진 서비스와 이 체험 플러스 알리바바가 가진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뭘 살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플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이 막 뜹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미리 인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유통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제가 핵심만 얘기 드릴게요. 오프라인의 문제는 이게 소비자들한테 더 이상 저렴한 제품을 공급을 못해줘. 왜냐 임대료랑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각종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 이 구조상 제품을 파는 공급자가 돈을 버는 경우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은 이런 점을 그 공격을 해서 사실 아마존이나 타오바오나 이런 플랫폼들이 생존을 할 수 있다는 핵심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사실 브랜드는 가격의 출혈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허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 성장을 통해서 브랜드와 이 플랫폼이 계속 상생하는 구도로 간다는 게 이게 유통의 미래라는 걸로 제가 유통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예, 저는 허마에서 뭘 했냐? 저는 해외 쪽 글로벌 소싱을 맡았는데요. 한국인한테 사실 글로벌 소싱을 왜 맡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미 알리바바에서 어느 정도 같이 일을 막 고생을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허마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리바 그 팀홀 출신들이었고 거기서 이제 마침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걸 알던 동료가 험하로 사실 추천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 알래스카 가서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알래스카 가서 이제 킹크랩을 사왔던 배로 날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칠레 가서 체리를 100톤을 실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요거는 그 왜 아마존이나 그 알리바바가 텐센트가 오프라인에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냐면 이게 바로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데이터를 얻으면 이러한 효과가 생깁니다. 분명히 아마존은 월마트에 비해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3배가 더 커요. 근데 시총 규모는 3배가 더 아마존이 더 큽니다. 이게 사실 소비자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이걸 얼마나 더 활용을 하느냐가 이 자본은 여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네. 제가 앞으로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건덕윤 대표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가끔 아주 자주 본인의 생각을 많이 그 사실 업로드 해 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직접적인 가치와 결과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제가 너무 해 보고 싶은 거고 진짜에 대한 가장 큰 도전. 이게 제가 사실 이미 오늘 연사로 오신 분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해 오면요. 이게 푸싱 빌딩인데 푸싱이라는 요 지금 금색 빌딩이 저희 본사예요. 그 이제 푸싱은 중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상해 가면은 예원이라고 있는데 예원도 같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죠. 그 와이탄이 한눈에 들어오는 빌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오른쪽이 이제 제가 예전에 빅빅빅 보스로 모셨던 마윈이고 그다음에 그 옆이 이제 저희 지금 푸싱의 회장님 구호광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로 맨손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기업을 일궈오신 분이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뭐 유명한 클럽메드나 혹은 청도 맥주 아시죠? 청도 맥주 혹은 뭐 폴리폴리 그리스브랜 아하바 뭐 이런 소비재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소비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즐기고 먹고 쓰고 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브랜드를 직접 중국에 들여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그 실행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 커리어 이게 얘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제조업에 있다가 알리바바 갔다가 갑자기 투자사로 갔지? 근데 저는 실행이 뭐냐면 실행은 사실 젊었을 때는 별로 해봐서 실패를 했을 때는 별로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저질러 보고 그리고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근데 반드시 실패를 했을 땐 저도 한 10개 중에 8개 하고 9개는 실패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반드시 복귀를 해야 돼요. 복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존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정말 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뭐 수많은 프로젝트도 많이 먹어보고 심지어 뭐 저 여기 아까 네이버 사례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의 미끄럼이 됐다라는 게 저의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대기업에 혹은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오너십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부문의 이 지금 돌아가는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내가 받는 연봉이 과연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사실 이거는 창업을 해보면은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마 다가온 문제일 텐데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할 때부터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은 생략할까요?
네,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또 그 마인님께서 하신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은 돈을 별로 못 본다 그러고,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은 돈이 없다 그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 그러면 경험이 없다 그러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은 어렵다고 그러고, 상점을 갖자 그러면 자유가 없다 그러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자면 전문가가 없다 그러고,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 좋아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거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하죠. 이제 뭔 그래서 뭐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별로 솔루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행동, 아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정말 이 작은 차이가 많은 큰 결과를 낸다고 보고요. 그게 뭐가 됐든 그냥 하는 게 굉장히 그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